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에스라 7장에서 8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율법학자이면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학사인 에스라는 BC 458년 유대인 1754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2차로 귀환합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다면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고 페르시아 왕의 자문학사였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 아닥사스다 왕 재위 7년 5개월이 되었을 때에 지도자로서 2차 귀환 행렬을 인도합니다. 에스라가 황폐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결심한 이유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지방화 정책 성공을 위하여 에스라를 레반트 지역에 파견합니다. 에스라가 이끈 2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레반트 지역의 지방화 정책 성공을 위한 파견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파견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지역의 정치와 종교적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유프라데스강 서편의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 성공을 위해 바벨론에 의해 황폐된 레반트 지역의 사법 책임자로 파견한 것입니다. 한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유프라데스강 서편의 사법부 구성권을 에스라에게 이임하는 등 에스라 파견을 위한 조서를 내립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설립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로 돌아간 귀한 공동체를 위해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들의 자치 지도부를 구성해 줍니다. 에스라 때 세워진 유대인들의 자치 최고 의결기관이 바로 70명에서 71명의 위원회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는 페르시아 제국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며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인정해 주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250년 동안 계속 이어졌고 그 이후 헬라 제국과 하스몬 왕조 때까지 300년을 계속해서 더 유지해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AD 6년에는 로마에 의해 준사법기관으로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마사다 항쟁을 끝으로 산헤드린 공회도 끝이 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위해 레위인들을 찾았고 아호아 강가에서 금식기도로 귀환을 준비했다고 회상합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첫째, 2차 귀환자의 명단을 파악합니다. 각 가문별로 귀환자 명단을 파악한 것입니다. 둘째, 2차 귀환을 앞두고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1차 귀환 때에도 레위인들이 341명밖에 없었는데 2차 귀환자 중에는 레위인이 아예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에스라가 서둘러 레위인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레위인 40여 명과 성전 일꾼들 220명을 모아 귀환자 그룹에 합류시킵니다. 셋째, 2차 귀환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위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기도를 선포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앞두고 왕에게 보호를 요청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2차 귀환자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1차 귀환자들처럼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으로의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3일 동안 아하와 강가에서 다 함께 모여 귀환자들을 모두 조사한 후 9일간 더 머물며 레위인을 구하고 1월 12일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약 4개월 후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은 준비한 예물을 다시 정확히 세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바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274일 에스라 7장. 2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둡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모라요세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구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저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서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냐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리호 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 대하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